안녕하십니까. 아, 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또 찾아뵙습니다. 우리 10번,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치 않은 우리 국기원 시범단, 우리 박진수 감독님, 또 그리고 이동길 유지의 단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, 또 1부에 못다한 얘기 2부에서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뵐까 합니다. 여러분 시청,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그 우리 이동길 단원, 우리 핸섬보이 그 이동길 단원이 그 특별히 그 공연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그런 게 뭐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저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데요. 한 가지는 2라운드 때 저희가 리허설을 하는데 한 단원이 리허설 도중에 격파를 하다가 이제 착지 불안정으로 부상을 입어서 본 경연 때는 이제 격파자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안타까웠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이야기인데 3라운드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천막을 넘는 그 씬이 있는데, 아 그래요? 네. 그게 경연 초반이었잖아요. 이제 넘자마자 착지를 했는데 목 쪽에 담이 확 올라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아 이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, 원래도 집중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경연을 임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고, 그리고 그 침이래. 이제 담이 걸리다 보니까 미국에서까지도 저는 이제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. 그 부분이 가장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그럼 얘기하세요. 네, 괜찮아요. 얘기하세요. 네, 네.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코치들한테. 코치한테 아, 부상을 당했습니다. 누가 다쳤습니다. 막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는 LA라면서 그 주변에는 침수론 같은 데 없냐 찾아봐라, 사우나도 보내고. 왜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또 장기간 또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침 찾아라 그래서 시켰는데 이제 침 맞았어요? 네, 맞았습니다. 많이 맞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LA 지역이니까 그 한국인이 밀집되는, 한국인이 많아서 한의원 있어서 침을 맞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? 그렇죠?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랬을 겁니다. 그리고 그 공연 장소는 어디였어요? 공연은 LA에서 했습니다. 네. 헐리우드에서. 아, 헐리우드. 네, 네. 네. 그 한국 교민들이 좀 많이 왔습니까? 저희가 봤을 때는 교민분들보다는 이제 미국분들이 많이 보였고, 이제 몇 분만, 저희를 아는 사범님들만 몇 분 계셨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, 화면상으로 볼 때는 관객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, 왜냐하면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그래서 많이 온 줄 알았어요. 근데 저희도 이제 본 이제 방송을 촬영하는 날에는 이 방청객분들이 앞에 계시지 않았고, 리허설하는 날 먼저 이렇게 보시고 그게 편집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, 네, 저희도 그런 부분은 방송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. 이게 아마도 그때 저희가 할 때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격파를 하면 송판이 튀잖아요. 그것 때문에 관객분들이 부상을 입을까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, 그 얘기에 충분히 이해가요. 우리가 이제 태권도 방송이 그 미국에서 한번 그 중계를 직접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뭐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 한국하고는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. 뭐 장비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. 그렇고 참 우리하고는 문화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. 네,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근데 좀 그 좀 이어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공연장에서 우리가 그 방송을 지금 볼 때는 난 뭐 수십만이 온 줄 알았어요. 그럴 정도의 느낌이 그랬었습니다. 근데요, 그 유재 단원한테 좀 여쭤볼게요.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그냥 그 아주 조곤조곤 조용하고 그런데 지금 그걸 보면서 엄청난 아주 파괴력과 그 날아다니는 모습에 내가 아주 놀라서 그런데, 특별히 뭐 기억나는 게 있거나
뭐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저는 일단 공연적인 부분보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,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시범을 가게 되거나 이제 해외 파견을 가게 되면 저희가 시범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똑같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는데 이 월드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뭐 강당 호텔 강당을 빌려서 한다던가 뭐 방송을 찍는 날은 이제 그 방송국의 주차장에서 이제 그 경연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마쳤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1라운드 때 격파를 하게 된 게 있는데, 그 격파를 이제 처음 접한 격파다 보니까 많은 긴장을 하게 되었고, 지금도 항상 이렇게 해오는 격파들도 지금 막상 시범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안 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처음 접하는 거고, 이 제 기술 하나로 인해 이제 이 팀이 승패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던 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지혜가 했던 격파가 격파 프로그램 아마 첫 번째 격파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격파였기 때문에. 근데 또 원래 그 되게 남자들이 하는 좀 민첩한 동작들인데 네. 욕심이 많아가지고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. 아 그래요? 그래서 아마 연습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긴장이 됐을 수도. 나 때문에 그랬나? 그건 아니고. 참 대단합니다. 하여튼 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몇 번을 얘기해도 참 대단했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. 이번에 단원들은 몇 사람이나 참석을 했죠? 시범단은 20명이 갔고요. 네. 행정요원도 2명, 총 22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그 더 월드베스트 이 준비를 하면서 좀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좀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데요. 원래는 좀 지금 참가했던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. 다른 팀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그 팀이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다른 팀을 소집을 했죠. 그래서 원래 팀 정해놓은 그 팀 멤버들의 특기를 가지고 이제 4라운드 프로그램을 다 구상을 해놨던 거예요. 근데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부랴부랴 막 이렇게 파견 갔던 팀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막 연락해서 야 너 미국 가야 된다. 뭐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 연락해서 대학 가야 되는 파견 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갈 수 있냐? 막 부랴부랴 알아본 거죠. 알아보아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. 한 3일 정도? 정말요? 네. 근데 그 이런 공연 준비하면서 3일에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까? 사실 그게 좀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. 근데 저희가 그 전부터 18년도 때부터 이렇게 쭉 연습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서의 준비가 좀 부족한 거였고 이제 그 프로그램상의 준비 상태는 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죠. 네. 물론 이제 더 월드 베스트도 되지만 전부 그 베스트들이니까 뭐 그렇게 또 준비를 빠르게 그렇게 뭐 했다고 내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네. 근데 그게 이 단원들이 좀 특징이 다 달라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이게 4라운드 가는 4라운드마다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짰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. 근데 미국에 또 그 외국에서 온 팀, 또 지방에서 올라온 단원들 이게 모아놓고 딱 하려다 보니까 아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. 그래서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한 3라운드까지는 길을 다 갔고요.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드라마틱하고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고 꼭 드라마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정말. 대단하네요. 정말 단원들이 다른 파견 해외 파견들보다는 좀 고생을 했었을 법한 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이렇게 새로운 경연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것도
시범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탈락한다. 또 국기원의 이제 명예도 있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못 갔기 때문에 이 팀이 미국에 갔을 때 또 저는 다른 팀을 데리고 또 아프리카 파견을 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제 인솔에서 갔던 코치랑 연락하고 걱정하고 이제 코치가 이제 영상 찍어 보내면 야 요거 세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또 다시 해서 보내고 아주 엄청나게 평상시 연락 잘 안 하거든요. 해외에서 서로 해외에서 엄청 연락하면서 네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었죠 다른데. 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참 지금 우리 뭐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참 정말 아 난 최근에 와서 정말 더 이걸 계기로 아마 야 참 시범 단원들이 너무너무 외교적인 그 전도사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정말 맞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네, 프로그램 또 특성상 이게 토너먼트고 이게 선 촬영 후 방송이었다 보니까 결과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모든 스케줄이 다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007 작전처럼 녹화 당일 새벽에 숙소로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날 몇 시에 촬영합니다. 뭐 심지어는 처음에 갔을 때는 공연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팀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완전 이렇게 다 보완. 그러니까 이 미리 결과를 알면 안 되는 네. 거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를 전부 보완 비밀로 그렇죠.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 다 어떤 팀들 참가 팀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도 못 보게 하고 왜냐하면 또 보면 다른 팀이 야 이런 퍼포먼스 하는데 어떤 팀이 나왔어 이게 또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완전히 007 작전을 펼쳤죠 이번 촬영이. 근데 참 그 물론 뭐 미국의 그 CBS 참 그 대단한 그 그 방송이죠. 물론 이제 매체로서도 그렇지만 근데 이번 이것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없다 보니까. 아까도 또 얘기한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우리 태권도인들한테 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진짜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진짜 아주 몇 번을 봐도 그리고 근래 와서도 작은 뭐 몇 분짜리 영상이 계속 들어와요. 들어오는데 그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태권도 방송에서도 좀 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낸 노력한다는 약속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우리 최고의 그 핸섬 보이 우리 이동길 단원 개인적인 그 시범단으로서의 어떤 그 꿈도 있지만 개인적인 희망의 꿈과 태권도의 어떤 뭐 꿈이 있다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한번 얘기해 봐주시죠. 먼저 시범단으로서의 꿈은 저희 시범단원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할 때 부상 방지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팀 닥터가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장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시범단이 국립 시범단까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야 참 그 태권도 그 선배 입장에서 참 부끄러워요. 더 잘 그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. 그리고 우리 저 이동길 단원 또 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네 아까는 이제 시범단으로서의 꿈이면 이제 개인적인 꿈으로는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박진서 감독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국기원 시범단만큼 큰 시범단을 제가 좀 이끌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. 그럼 또 혹시 또 박진수 감독 자리가 좀 이대로 가나요? 정확하게 얘기를 해? 국기원 시범단 감독 자리야? 아니면 다른 팀 감독 자리 정확하게 얘기해? 국현 시범단. 그러면 20년을 더 해야 됩니다. 제가 20년 활동하고 감독이 됐기 때문에 2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저 이동길 단원은 꼭 해낼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 우리 유재 단원은
어때요? 그 개인적인 희망, 뭐 또 꿈, 또 같이 한번 얘기, 같이 얘기해 봅시다. 학교의 시범 단원으로서의 꿈은 이동길 단원과 마찬가지로 국립시범단이 네, 되었으면 참, 네. 좋겠는 게 제 꿈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10년, 20년 후에도 제가 만약에 이 태권도계에 계속 있다면 모든 전 세계인들과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참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. 같이. 예? 그래요. 예. 꼭 될 수 있을 거예요. 예. 그럼 이제 우리 박 감독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그 두 단원의 얘기를 꿈과 희망 또 어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. 우리 박 감독님은 어떻게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?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. 시범단 선배로서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겠죠. 도와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이 직책에서 우리 시범단이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들이 또 일반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이번에 CBS에 가서 촬영을 했던 것처럼 뭐 세계적으로 좀 큰 무대에서 또 우리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저희 시범단이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뭐 자연적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이야 정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. 아,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예,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. 네. 정말 꼭 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박 감독님 이렇게 했으시고 또 두 분이 오늘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아주 확신이 설 것 같아요. 꼭 가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그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기분 참 좋은 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면서 좀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우리 한 마디씩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. 우리 유지혜 단원 어때? 저는 일단 이 국연 상임 시범단이 아직 그 단원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전국에 있는 대학교 시범 단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말을 자주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? 좀 그래요? 말을 잘 못해가지고 거짓말 같은데 눈이 좀 이렇게 떨리는데 진심이어서 떨리는 거. 아 그래요? 네. 아 참. 사실 지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CBS 가기 전에 멕시코 파견을 가가지고요. 좀 그때 좀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 활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시범이라는 게 기량을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좀 이렇게 길진 않지 않습니까? 여자 단원으로서 나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한 2시간 아마 잡았을 겁니다. 아마 할 수 있다 해줘라 막 이러고 그래서 좀 제가 사실 고맙죠.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같이 플레이를 한다는 게 또 지도자로서는 좀 편한 것도 있고 또 이 친구가 하는 기술들이나 이런 동작들을 보는 즐거움도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맙죠. 고맙다. 참 따뜻하네요. 오늘 참 얘기가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. 좋고 우리 이동길 단원 좀 한마디 못한 얘기 있으면 또.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저도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내셨어요. 이거 뭐 전부 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잘 그런 얘기 평소 안 합니까? 평소에 감독님이 워낙 위엄 있는 분이셔서 조금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거짓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
태권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나오는 겨루기를 대부분 아시잖아요. 저희 우리나라 포함해서. 근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라도 저희 이제 태권도 시범을 많이 알게 돼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, 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앞장서서 열심히 태권도를 널리 알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. 꼭 그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고 세계적인 태권도 전도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박진수 감독님이 좀 못한 얘기를 좀 네. 한마디 부탁할까요? 오늘 이렇게 이동길 단원이나 유재 단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제가 막내 단원 때 뭐 2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저희 세대에서는 꿈이었죠. 일을 하면서 직장으로서 시범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거의 매해 국회에 가가지고 시범을 했던 것 같아요. 국회의원분들이 그때 보실 때마다 왜 태권도가 아직도 국립이 없냐. 다 있는 무용도 있고 발레도 있고 다 있는데 태권도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렇게 다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다음에 되면 또 바뀌고 이게 이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어쨌든 저희가 직업화돼서 이제 시범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 세대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보셨을 때는 꿈을 이룬 거죠. 근데 아직 이게 시작 단계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생각하고 싶은,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 왔던 단계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밑에 후배들이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이게 사실 이렇게 고정돼 있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또 부상의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말 직업으로서 내가 이거를 맘먹은 데까지 내가 목표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단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조만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단원들 모두가 이번에 보이는 시범이 마지막 시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. 근데 이게 아마 사명감 또 책임감 내가 좋아서 하지만 아마 이런 그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더 개척하는 마음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공사부문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얘기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, 홍사범이 만난 사람 오늘은 참 훈훈하고 따뜻하고 정말 기분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게 돼서 참 가슴 따뜻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더 월드 베스트 전도사라고 호칭을 드리고 싶은 세 분의 이름을 한 분씩 내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동길 단원, 또 유지혜 단원, 우리 박진수 감독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2부, 1부와 2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